아니 실수했네. 어, 지워야 되는데 망했다. 아, 아니지. 고데기로 지우면 되지. 와! 에에, 고데기로 지워진다고? 에, 설마. 거 지워졌잖아. 잘 봐. 지워진다. 크림들 뜨거운 거 사용할 때 조심조심. 잘 봐. 하나, 둘, 셋. 쓱! 지워지지? 말끔하게. 우와! 진짜 지워지네? 이거 실화임? 완전 신기해. 신기하지? 키키키키오 미키. 이렇게 그린 거 다 지울 수 있어. 봐봐. 하나, 둘, 셋. 쭉! 오! 우와, 진짜 다 지워지네. 와, 지우개 같다. 요즘 이게 해외 틱톡에서 유행이잖아. 이제 팬도 파이트 없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! 옷에다가도 해볼까? 엥? 옷에다가 한다고? 어! 옷에다가도 해! 한번 볼래? 응! 뭘 그리지? 아, 예쁘게 꽃을 그려주고 머리 위에 짜나매! 짜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예쁘게 꾸며줍니다! 별 반짝반짝 반짝반짝. 난 빨간색으로는 빅하트를 그려주겠다. 빅하트. 슈. 오, 저게 뭐야? 엄마한테 혼났다. 혼났다. 안 지우면 어떡해? 에에에. 지워져, 지워져. 진짜? 지워져. 봐봐. 이번엔 다리미로. 여러분 다리미 사용할 땐 뜨거우니까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슈. 사라졌지. 우, 신기해. 따라서 지워볼까? 도도도도 꽃도 지워주고 하트도 지워줍니다. 슈. 와, 진짜네. 오, 신기해. 틱톡 찍어줘. 틱톡 키키키키오 미키. 아, 해 키키키 뿡뿡 키키키. 아아 오키님들, 이 펜은 아이롱 펜으로 옷을 만들 때 수정할 때 쓰는 그런 수정용 펜이에요. 디자인하는 표시 목적으로 만들어진 펜이기 때문에 지우개가 들어있고 또 자유롭게 지울 수가 있어요. 아이롱 펜으로 하지 않고 다른 펜으로 하면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꼭 이 펜으로만 사용해주세요. 키키키키오 미키. 좋아! 나도 해봐야지. 키키키. 무슨 옷으로 하지? 엄마 옷 중에 이걸로 해야지. 키키키. 이거 엄마 옷인데 여기다 장난치겠다. 캐캐캐. 무슨 그림 그리지? 아, 빵구빵구 뿡뿡 써야지. 내 유행어 빵구빵구 뿡뿡 빵구빵구 뿡뿡 빵구빵구 뿡뿡 빵구빵구 뿡뿡. 캐캐캐캐. 내 얼굴 그리고 네 꼬불머리. 캐캐캐. 멋지다. 캐캐캐. 이제 지워볼까?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슉! 응? 뭐지? 왜 안 돼? 불이 약한가? 다시, 이번엔 좀 더 오래 해보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! 아! 뭐야? 안 되잖아. 아, 나 죽었다! 엄마한테 죽었다! 봄이 왔네요. 그대와 처음 만났던. 아, 나 죽었다. 어떡해. 엄마 왔어. 나 어떡해요. 웃기는데 저 죽었어요. 어떡해. 혼나요. 뭐야, 방에 있었어? 그게 왜, 뭐하고 있었어? 뭐야 저거? 아우, 저게 뭐야 저거. 옷에 낙서했어. 오리온. 아, 그게 아니라 원래 지워지는데 원래는. 야! 옷에 이게 다 뭐야? 낙서할 데가 없어서 옷에다가 낙서를 해? 응? 아니다, 원래는 지워지는데 원래 다리미로만 지워지는 펜이 있는데 다른 펜으로 했대요. 그래서 망함. 뭐라고? 아우, 머리야. 옷을 다 버려놨네. 아우, 지겨워. 좋아! 오늘도 신나게! 뭐가 좋아? 하나 더! 펜으로 쓰고 못 지우기? 대성공! 아우, 별게 다 대성공이야, 진짜.